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또 추석 연휴 때 못 뵀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 1등 기업 K카가 오늘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공모주 시장이 조용하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중고차 업체 K카 과연 공모 받을 만한 종목인지 정말 주가가 앞으로 상장하고 나서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 1위 기업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달이죠? 네. 10월에 코스피에 상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기관 수요 예측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K카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기업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아직 상장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게 SK 엔카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SK 그룹이 2018년에 그 SK 엔카의 직영 부문을 따로 떼어내서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 한앤컴퍼니가 올해 이제 그 SK 엔카를 사명을 이제 K카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SK 이제 K카가 뭐 2015년에 업계 최초로 이제 중고차 판매 이커머스 플랫폼을 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내 차 사기 홈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네. 업계 1위로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또 그 올해 그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그 뭐 영업이익이 뭐 3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K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이제 직영 인증 중고차만 지금 취급하고 있고 뭐 3일 책임 환불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고객들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K카에 대해서 일단은 이광수 기자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나치 익으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아까도 저희가 뭐 잔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나갔지만 이 K카의 주인이 한앤컴퍼니입니다. 한앤컴퍼니 네.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연결하시는 게 남양유업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한앤컴퍼니가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회사를 싸게 산 다음에 실적을 극대화해서 다시 이걸 비싸게 파는 그런 흐름으로 자금을 이렇게 뻥튀기 시키는 회사이잖아요. 근데 K카 이게 IPO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앤컴퍼니가 그러니까 펀드가 사실 들어온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팔고 나갈 거고 장기적으로 경영하지 않을지 않겠냐 좀 이렇게 분석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사모펀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IPO 통해서 회수를 시도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한앤컴퍼니가 이 2018년에 이제 SK 엔카를 K카를 인수했기 때문에 아직은 매각할 시점은 아닌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그래서 한앤컴퍼니도 이런 자본시장 업계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상장해서 회수할 것이 아니라 그 공모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뭐 업계 1위인데다가 뭐 재투자를 해서 당분간 계속 경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뭐 갑자기 한앤컴퍼니가 이렇게 회수하고 나간다 이런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앞으로의 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앤컴퍼니가 과연 어떤 식으로 투자금을 좀 회수하려고 할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 업체가 이번에 또 상장하는 게 시장에서 또 화제가 되는 게 중고차 업체가 상장되는 게 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받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좀 준비되어 있죠? 네, 이제 공모 희망가는 이제 3만 원 중반대에서 4만 3,200 원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내일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 진행하니까 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정확한 공모가가 이제 결정이 될 예정이고 네. 이후에 이번 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정돼 있는 날짜로는 10월 13일에 이제 코스피 상장될 예정이고 뭐 시가총액은 이제 그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는 1조 7천억 원.
그리고 상단으로 봤을 땐 2조 1천억 원 정도 되니까 원래 시장에서 한 몸값은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 28% 정도 되는데 일단 뭐 기관들, 증권가들한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업계 1위인데다가 이때까지 뭐 중고차 관련된 그 업체가 이렇게 증시에 상장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